최근 송도의 한 골프장에 나타난 너구리의 모습입니다. 송도 인근의 한 캠핑장에선 너구리가 사람이 주는 소시지를 받아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최근 인천 송도에서 너구리를 봤다는 시민들의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선 송도 공원엔 자연 생태계가 조성돼 있고 천적도 없어 너구리가 많이 서식하는 걸로 본다고 분석했는데요. 인천시설공단은 오늘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단은 너구리는 가만히 두면 사람을 공격하지 않지만 만지려고 하면 위협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도심에 서식하는 너구리가 광견병에 걸렸을 위험성은 크게 높지 않지만 만약에 물린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공단은 야생 너구리가 출몰하는 지역에 야생 너구리 출몰주의 현수막도 달았습니다. 현수막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모른 척 지나가달라, 만지거나 먹이를 주지 말라,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